김영과 특파원 연결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더하여 시장의 전반적인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87.13포인트 0.25% 상승한 34,663.72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97포인트 0.67% 상승한 4,487.4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6.36포인트 1.14% 상승한 13,917.8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전거래일 대비 10.09% 상승한 273.5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주가 상승의 배경은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60%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판단도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목표 주가의 상향의 이유로 언급한 것은 슈퍼컴퓨터 도조입니다. 도조는 테슬라의 전기차 주행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슈퍼컴퓨터입니다. 모건스탠리는 도조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모건스탠리는 테슬라가 도입하고 있는 도조가 테슬라의 평가가치에 5천억 달러를 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시간으로 12일 아이폰 15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의 주가는 0.6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 큰 상황입니다. 이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금리와 은행의 엄격한 기준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1년 전과 비교해서 더 받기 어려워졌다고 답한 응답자가 60%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3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 경색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소비자들은 1년 이후 인플레이션 전망으로 3.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전월 전망이었던 3.5%와 비교하면 0.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1년 뒤에 물가가 조금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증가한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5년 이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7월 2.9%에서 8월 2.8%로 하락했습니다. 응답자들은 휘발유 가격과 의료, 식품, 대학 교육에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앞서 현지 시간으로 10일에는 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연준에 대한 진단이 나왔는데요. 티미라우스 기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며 연준 인사들이 그동안 과소 인상보다 과대 인상이 낫다는 입장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의견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동결 확률 54%, 0.25%포인트 인상 확률을 42%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은 이제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에는 미국의 8월 CPI가 공개됩니다. 최근 유가가 크게 올라오면서 8월 CPI 상승률은 3.6% 상승해 전월 3.2%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면 근원 CPI는 4.3%로 전월인 4.7%에 비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4일에는 도매 물가격인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8월 소매 판매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한편 미국에서는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느낌이 매우 좋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고용시장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옐런 장관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대해서 묻자 그 예측에 대해서는 기분이 매우 좋고 내 생각에는 우리가 정확히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야 할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모든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같은 그 낙관론의 배경에는 고용 지표가 있는데요. 지난 8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3.8%에 달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는 2020년 2월 이후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옐런 장관은 노동시장의 약간의 둔화는 중요하고 좋은 일이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은 플러스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약간의 고용 둔화를 경험하는 연착륙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전망만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계 최대 은행이자 월가의 황제라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의 CEO는 시장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오늘 그 많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호황을 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만 수년간 지속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실수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기업들은 현재 결과를 보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며 상황이 바뀌고 있고 12에서 18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PO 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서 오는 위험도 경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